네, 금강경 영어강의, 영어 금강경 강의 23강이 되겠습니다. 23강 정심 행선분이라 깨끗한 마음으로 선언을 닦아라. Chapter 23. Practice good with the clean heart. Clean heart. 부차 수보리야 시법이 평등하야 무유 고하일세. 시명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니. 또 수보리야 이 진리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 이름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뭐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겁니다. Moreover, suberty, the equality of dharmas that has nothing that is better or worse.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이거지. is called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 일체 선법하면 즉득 아누따라 삼박 삼보리 하리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이 온갖 거룩한 법을 닦으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상을 떠나야 사상을 떠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서 법을 닦으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And by means of no self, no person, no being, and no life, all pure dharmas are cultivated. 안욕따라 삼맥삼보디 is attained. 여기서 아상을 노셀프라고 그랬죠? 노셀프. 노셀프.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이 나를 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어떤 그 개체는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가합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가합. 그래서 제법 모아요. 제법 모아. 제법 모든 진리는 모든 진리 모든 그거는 여기서 무아라고 그랬는데 무아라는 건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노 셀프라고 그래. 노 셀프.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노 퍼슨. 아상 인상.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온으로 가합된 거지 않습니까?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노 빙 존재라는 것도 그리고 이제 뭐 오래 산다는 거 이런 것이 전부다. 그래서 all pure dharmas 닦으면은 결국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소원 선법자는 열애가 설즉 비선법일세. 헌법일세 시명 선법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거룩한 법이라. 법이라 하면 열애가 곧 거룩한 법 아닌 것을 일컫는 말이니 그 이름이 거룩한 법일 따름이라. 여기서 이제 선법이라는 것은 선을 지금 뭐 제목에 좀 영어로 이제 굿이라고 했지만은 퓨어를 얘기해. 퓨어. 순수한. 아주 퓨어. 오리지널 순수한 말이지. 퓨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Subhuti, these pure dharmas that the Tathagata speaks of are not pure dharmas. And those called pure dharmas.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육조 스님은 또 어떻게 받았냐면은 일법 존심. 일법 존심. 일법 존심. 정성고하, 정성고하. 왜 우리가 육조 스님의 이 지금 금강경에 대한 견해를 지금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분은 그 도를 이루신 분이거든, 큰 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지혜의 눈으로 지혜의 마음으로 이제 금강경을 그 보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식의 선지식의 어떤 그 지혜의 마음, 지혜의 눈으로 본 금강경에 대해서 그분의 견해를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고로 수지 이 정심행 성분이라. 정심행.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그 원효 스님께서 이제 저기 대승 기실론 뭐 이런 그 경에 대해서 많이 그 이제 주석을 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스님께서 보는 그 관점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위대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제 원효 사상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법은 마음에 있으니 마음에 있다. 마음에 성정의 고하에 따라 청정심으로 수행하는 설법이 어찌 다하리요. 그러므로 이제 정심 수행 선물로 받았다 이런 말씀이고, 이어서 24강을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복지 무비분, 복과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 Chapter 24. Blessing and wisdom cannot be compared. 수보리야, 약 3000대천 세계 중 소유 제 수미사랑 여시 등 칠보치를 유인 지용 보시 얻은 약이니 2차 반야바라밀 경으로 내지 사구계 등을 수지독성하여 이 타인설함에는 의전복독으로 백분의 불급일이며 백천만억분과 내지 산수비유로 소불능급이니라 그랬거든요.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모든 삼천대천 세계에서 제일 큰 산인 수미산, 수미상왕만한 칠보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 해도 만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반야바라밀경에서 내지 네 글귀의 개송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있고 애우고 남을 위해 연설해 줬다면 앞의 복독으로는 백분은 이래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분은 이래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숫자가 있는 대로 다 모아서 비교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구계 이 반야바라밀경 사구경을 수지독송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해주고, 그러니까 수미상과 같은 그런 그 칠보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물론 보시도 중요하죠. 종교단체를 유지하고 저를 유지하려면 이제 신도님들이 보시를 해줘야죠. 그래야 운영이 되죠. 그렇지만은 그 진리 면에서 볼 때는 사국에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물질적인 보시도 중요하지만은 닦아라 사국에의 어떤 그 바른 금강경의 본래 그 의미를 이제 알고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수비띠 Suppose 3,000 great 1,000 worlds all contained smell. King of a mountain, there were mountains such as these of the seven precious jewels given away by someone in the practice of giving. If someone has only a four-line gatha from these Prajna Paramita Sutra and accept, maintain, studies, recite and speaks it for others, then the merit of the other person are not even 100 as good. They are so vastly imperial that the two are incomparable. 여기서 이제 사국에 나왔죠. 포라인 같아. 이게 사국이에요. 포라인 같아. 사국이고. 또 브라제나 바라미타는 이제 금강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 모두 그 챕터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전 챕터에서 다 나온 얘기고,
여기 이제 그 또 육조 스님 조금 이제 이 경이 짧으니까 좀 소개하겠습니다. 시보여산. 시보여산 산비 산비무진 우리 어릴 때 절에서는 이 한문을 아주 필수로 다 배웠거든요. 그때 뭐 이제 뭐 영어도 이제 배워야 된다 뭐 참 배울 게 많았죠 그 당시. 그렇지만 이제 한문 한문은 뭐 그 당시에 이제 강사 스님들이 다 절에 계시고 하니까 이제 공부 그래서 한문 공부를 좀 해야 불교 경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요즘은 뭐 이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한문이 지금 불교 경전화가 됐고 이제 하나의 그 고전 아닙니까 고전어. 서양 사람들도 보면은 헬라어, 그리스, 그리스어라든지 그 라틴어라든지 이걸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지금 한문을 좀 이제 경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불교 이해하려면 이거 배워야 되거든. 보배를 산과 같이 베풀어도 보배를 칠보로 보시를 해도 그래도 산은 다 맞는 것이 아니고 큰 몸이 묘한 지혜가 있으면 이는 곧 보배산인 것이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사구계를, 이제 사구계 해야 된다는 거, 공부를. 그 다음에 이제 25강 또 들어가겠습니다. 화, 무소화분이라, 교화하되.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죠. 84,000을 법문을 하고 45년간 했지만 나는 하나도 뭐 설한 게 없다. 나는 하나도 교화한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교화를 하셨지요. 하셨지만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하고 입으로 떠들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저 달을 내가 저 하늘에 달이 있다 그러면은 지월 저 달을 가리키는 어떤 이 손가락 이걸 내가 가리킨 거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닦아야 된다는 얘기. 닦아야. Chapter 25, Edification, but nothing to edify. 수보리야 의이우나오 여등은 무리 열애가 작신념허대 아당도 중생이라 하라. 수보리야 막작 신념이니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물론 부처님께서 제자들 또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이제 하지만은 부처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45년간 내가 설법을 했지만 난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에 의존하고 그런 어떤 형식과 형상에 이끌리지 말고 바로 아누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어야 된다 이거야. 얻어야 누구나 다. 수부띠, what do you think? You should not say that. It occurs to the Tathagata. I will cross over sentient beings, Subhuti. Do not compose this thought.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 도자니.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실로 열애에게는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참 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도할 중생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Why truly there are no sentient beings cross over by the 본래 부처란 말이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본래 부처란 말이 본래 부처란 말이
이건 좀 이제 금강경이 이제 말미에 오면서 좀 이제 의미심장해지죠. 야규 중생열애도자면 열애가 즉유아인 중생수잔이라. 만약 열애가 제도함이 있다면 열애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If there were sentient beings crossed over by the Tathagata, then there would be a self, a person, a being, and a life. 수보리야 열애가 서류 아자는 즉비 유아언을 이범부지니 이비 유아일세니 수보리야 범부자는 열애가 설즉 비범부일세 시명범문이라. 수보리야 열애가 나라는 생각이 있다 하면 곧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인데 범부들이 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말도 열애는 곧 범부가 아님을 가리키는 말이니 그 이름이 범부일 따름이니라. 계속해서 금강경은 이제 그 어떤 상을 따라는 거예요. 상. 어떤 그런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런 것을 그런 어떤 관념을 이제 따라라고 계속 가리지 않습니까? 약견재상 비상측견열애입니다. 약견재상 비상측견열애.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하니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해.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전부 허망한 거야. 약견재상 비상측견. 만약 이것을 재상이 상이 아닌 것을 알면 열애를 볼수 있다. 이거 다 일맥 이제 그 상통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금강경의 정신은 그러니까 이제 공사상인데 공사상 그 상을 따라야 돼, 상을. The existence of self that the Tathagata speaks of is not the existence of self, but ordinary people believe it is a self-subtlety, an ordinary person that the Tathagata speaks of. is not an ordinary person.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은 또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또 하셨냐면은 하문 건립. 하문이. 하문 건립. 이제 교화의 문을 세우는 것은 이 말이겠죠. 미탈. 미탈. 미탈 전제. 전제랑은 이제 통발을 얘기해, 통발. 고기 잡는 그 통발 있죠? 또는 이제 재랑하는 건 토끼 잡는 덫을 얘기하는 거고. 미탈 전제. 이요 언지. 이요. 언지. 이요 언지. 실무소주. 실무소주. 무소주. 무소주. 고로.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화하는 문이 이제 건립되었으나 교화 중생을 교화하는 문이 건립되었으나 교화 아직 통발을 벗어나지 못하니 이를 요약하여 말하면 실로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니라. 무주란 게 있지, 무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떤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그 마음을 내라. 그래서 이제 금강경 지금 강의가 이제 25강까지 했는데요. 금강경의 그 이제 그 요지가 사구계를 사구계가 이제 한네번 나오죠. 챕터 이제 네 군데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어떤 상을 떠나고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바로 또 색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 상을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을 얘기하는데 emptiness를 또 우리가 공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공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없는 것에서 나와서 또이 현상계를 삼라만상이 이제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이 전부 그 허무하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그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거기 빠져버리면 안 돼. 공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공을 어떤 그 상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집착이랄지 어떤 욕망이랄지 이런 것을 가래랄지 이런 것을 이제 억제하라는 얘기거든요. 좀 자제하고 너무 욕망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다 보면은 사회가 삭막해지죠. 경쟁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어떤 진리를 알고서 좀 욕심을 덜 내고 또 남과 더불어서 함께 상생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이 금강경이라는 경은. 그런데 금강경은 공사상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공이기 때문에 아, 필요 없다. 뭐 다. 응? 포교도 뭐할 필요 없다. 벌레 부처인데 뭐 수행도 할 필요 없다. 이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 공사상을 체득하려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때가 좀 벗어나야 되고 마음을 좀 비워야 돼, 마음을. 그래야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욕심 가득한 상태에서는 그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는 그 수행이 필요하고 또 업장을 이제 소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의 그 핵심은 물론 공이고 아상인상 중생상 상을 떠나고 세속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참 그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불교인들 또 출가자들은 이런 금강경 사상의 입각에서 이렇게 이제 도를 닦고 중생들에게 또 좋은 지혜의 말씀을 이제 해주고 또이 사회에서도 이 금강경 정신으로 살아간다면은 서로가 좀 양보하고 좀 남을 배려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사회에 또 이것을 활용하고 적용을 해야 되거든 적용을 그리고 물론 이제 물질적 보시 다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사국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이 금강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사상을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경은 그래서 오늘 25강까지 자, 여기까지 제가 마쳤습니다.